어제 저녁 울주군 청량읍 국도에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한참 동안 도로를 달리다 사라졌는데 교통량이 많은 저녁 시간대라 자칫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차량들이 비상등을 켠채 속도를 낮춰 달립니다. 달리던 차량들을 멈춰 세운 건 국도에 나타난 멧돼지 한 마리. 캄캄한 도로를 아슬아슬하게 달려가다 갓길로 빠져 야산으로 올라갑니다. 앞차가 갑자기 그 기사를 깜빡이 길래 사고가 나는 줄 알았거든요. 화면이니까 잘안 보여가지고 이제 서서히 이제 보니까 멧돼지인 게 인식이 된 거예요. 어제 저녁 6시 30분쯤 울주군 청량읍 7번 국도 밤티고개 부근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출몰했습니다. 멧돼지는 이곳에 나타났다 산으로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교통량이 많은 저녁 시간대라 아찔한 상황이 빚어질 뻔했습니다. 올 들어 울산에서 멧돼지가 출몰했다고 울산시에 공식 신고된 것만 30여 건. 가을 겨울철에는 먹이를 찾기 위해 민가 등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가을철에 나타나는 멧돼지 경우에는 산중에 먹이는 많지만 영역 싸움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싸움에서 밀린 개체들이 그 민가로 이렇게 출몰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 때문에 울주군에선 올해 농작물 훼손 등 멧돼지 피해 민원이 1,200건이 넘습니다. UBC 뉴스 김예은입니다.